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이브 마이크에서 네, 공윤수를 연기한 감자를 닮은 네, 진대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류종의 역을 맡은 안희태 배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이유나 역을 맡은 박유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네, 열심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금 전에 아무튼 그 점심쯤 지나서 3만 명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잠깐 일어서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강민한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3만이 사실은 이 아트 영화, 독립 영화에서 좀 고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3만을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넘어서 3만 넘으면 뭐 4만 가자 그러고 다 5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5만이라는 숫자가 또 쉬운 숫자도 아니고 앞으로 2만 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 관계로 저희가 이제 매주 관객들을 이제 만나자. 어디까지든 가서 관객분들 만나뵙고 감사의 말씀 전하고 영화에 대한 감동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아마 매주 GV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다 풀어버리면 다음에 할 얘기가 없을까봐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씩 이제 얘기를 숨겨놓으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뭐 운명적인 만남 막 이런 걸로 선우를 풀었으니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좀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그 명동 CGV 명동 라이브러리 홀에서 정성일 선생님이 하시는 5시간짜리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날 영화가 2시부터 시작을 해서 5시에 끝난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5시 한 20분 정도부터 그 지구, 그러니까 강의 같은 걸 시작했는데 10시까지 영업이었어요. 10시를 꽉 채우시더라고요. 정성일 선생님이 화장실도 안 가시고 계속 서가지고 저희는 계속 화장실을 갔다 왔다 했는데 저도 도대체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시나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들었거든요. 5시간을 해도 모자란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영화를 전공하고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편 영화 첫 출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러면 장편 첫 영화를 일본 영화를 찍으신 거잖아요. 이 처음에 어떻게 이 영화에 제안이 왔고, 어떻게 오디션을 보셨고, 역할에 발탁이 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공윤수 역의 진대현 배우님부터 조금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읽었을 때부터 뭐 포함해가지고. 저는 연극만 한 14년 하다가 상업영화, 장편영화? 장편영화는 처음입니다. 사실 뭐, 보조 출연이나 단역 경험도 거의, 현장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극을 못하게 되면서 그 오디션 정보가 올라오는 사이트는 항상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지만, 완벽한 네, 그 부산 출신이어서, 그 부산 사투리 특기 배우나 일본어가 가능한 배우를 구한다는 정보가 올라오면 항상 네,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 드라이브 마이카도 역시 아무 정보 없이 일본어 가능한 배우를 찾습니다 해서 우선 지원하고 보자 해서 지원을 했었고, 되고 보니까 네, 하마구치 감독님이셨고, 되고 보니까 드라이브 마이카였고,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뭐 1차는 감독님 일본에 계시고 화상으로 오디션을 봤었고요. 2차는 직접 오셔서 직접 만나서 했었고, 원래 3차 오디션이었었는데 박유림 배우님이랑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갑자기 한번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3차 오디션을 보고 저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어를 꽤 잘하시나요? 진대현 배우님은? 일본어 오디션이었죠? 일본어로 얘기하는 오디션이었죠? 네,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최대한 부족하지만 일본어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똑같은 질문이 왔어요. 사소한 질문. 대현 배우님은 일본어를 어떻게 잘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봤네요. 네.
제가 연극 같이 했던 동료가 원래 일본에서 활동하게 된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 배우분들, 팬분들이 일본에서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이제 저까지 계속 응원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한국 오실 때마다 제가 일본어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돼서 너무 죄송해서 독학으로 한 3년을 공부했었습니다. 네. 독학으로? 네. 3년 독학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참고로 진대현 배우님은 사실 작은 한류 스타라서 현장에 항상 일본 아주머니 팬들이 계셨습니다. 한 5분 정도. 용돈도 주시고, 교통카드도 챙겨주시고, 덕분에 저희도 막 함께 얻어먹고 막 이랬던 히로시마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유명한 피테 배우님. 아니테 배우님도 사실은 윤수혁 오디션 보신 거 맞죠? 네, 맞아요. 한국 사람은 일본어 하시는 한국 배우는 윤수혁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예, 되신 건지? 저는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1년 정도 아예 활동을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쉬고 있었는데 아 이제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처음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은 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일본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오디션 한번 보지 않겠냐. 그 캐스팅 디렉터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오케이 했고 대본을 받아봤는데 그때 하가우치 류스케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되고 검색을 해봤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대본도 너무 전 재밌게 읽었고 그 원작 소설도 읽어봤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욕심이 나서 엄청 시나리오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오디션을 저는 한 번만 봤어요. 한 번만 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셔서 원래 오디션 봤던 윤수혁은 아니지만 그 이미지가 대형 배우님이 더 잘 맞는다면서 그건 비화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다른 국적이었던 인물을 한국인으로 바꿔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뒷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그 원래 한국이었잖아요. 부산이었기 때문에 영화 속에 나오는 형사 역할 혹시 형사 역할 하신 분 감독님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종이달 만드신 감독님이 형사 역할에 나오세요. 요시다 다이지 감독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그거 잠깐 요시다 다이지 감독님이 출연을 하시길래 감독님이랑 친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친하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친분이 없는데 그럼 왜 감독님을 캐스팅하신 거죠? 그랬더니 하마구치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인 얼굴을 갖고 계시대요. 요시다 감독님이 약간 그런 지적인 느낌의 그런 얼굴을 좋아하셔서 딱 그 얼굴이 이제 요시다 감독님이라서 꼭 한번 영화에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사역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원래는 그 형사역이 부산에서 찍을 때는 한국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유수역에 이제 대현 씨가 뽑힌 다음에 몇 분 분들 중에 감독님께서 형사역을 어떻겠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셨었고 이제 형사나 아니면 그 외에 한국 배우분들 역할을 어떻겠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희태 배우님은 쓰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바뀌면서 저도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원래 대만 배우 역할인가 했던 거가 이제 희태 배우님한테 돌아와서 이 영화랑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유림 배우님. 유림 배우님은 제 주변에 감독님들이 영화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톡이 와서 한국어 목소리 연기하는 거 보고 싶다 뭐 이런 연락 많이 하셨는데 오픈 채팅방에도 있어요. 영화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박유림 배우님 목소리 들어서 좋네요. 수아 연기 힘들지 않으셨는지 오디션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있는 것처럼 이제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디션 3차까지 봤었고요. 오디션 보기 전에 저 혼자 연기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너무 애증의 뭔가 일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무기력한 하루를 지내다가 회사를 통해서 이제 오디션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좀 한 번쯤 만나야 볼 법한 운명인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저는 유나 역을 오디션을 1차 때부터 봤었어요. 2차 때 이제 수어를 이제 처음 준비해서 오디션에 임했었고 3차 때 이제 대형 배우님을 만나게 됐었고 수어를 하는 거에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은 있었는데요.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수호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제가 뭔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끼기 전에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걸 연습하고 습득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어서 뭐 크게 어렵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 뭐지 나무 그 소냐 자니스랑 같이 그 공원에서 하는 거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약간 유림 배우가 나뭇잎을 이렇게 썼나 하는 그런 애들립 같은 연기를 했는데 그거 보고 감독님이 갑자기 천재다 이러셨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뭐가 천재지? 저는 현장에 있을 때 고민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배우들, 저기 뭐지? 관객분들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적이고 눈물도 많이 났다. 그때 연기하기 전에 그 소냐 배우, 그러니까 자니스랑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연기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서 따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서로 언어가 달라서 깊은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장면을 찍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밥을 먹는다거나 같이 뭐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뭐 편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었고요. 그 장면은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은 촬영 현장이었었는데 제가 나뭇잎을 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상대 배우가 저에게 어떤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저도 그 나뭇잎을 준 제가 굉장히 신기해서 아니 사실은 보니까 이 제니스 역을 맡은 소녀 배우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유나 역을 맡은 이제 박유림 배우가 수호 연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온통 거기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밀도가 사실은 제니스 굉장히 연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유나가 갖고 있는 그 밀도랑 그 의미, 존재 의미가 되게 이제 배우로서 역할이 되게 부러웠던 걸로 저희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유림 배우랑 같이 그 상대 역을 했던 니시마상도 그렇고 니시마 히데토시 배우님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막 좀 뭔가 감동들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박유림 배우님한테는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힘일까요?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첫 연기 하고 나서 조 감독이 와가지고 막 당신의 연기는 너무 훌륭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그 핸드폰으로 막 번역한 거 보여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현장에서 본인의 연기로 좀 스태프들조차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걸 느끼긴 느끼셨죠? 눈 막 울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렇구나라고 이제 느꼈던 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저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항상 촬영장에 있을 때 서 있을 때 엄청 집중을 하려고 정말 초집중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촬영장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제 기분, 제 컨디션, 제 상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굉장히 저를 잘 달래고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앞에 사람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봐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집중하는 제 모습을 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제 진대현 배우랑 아니태 배우는 일본어를 좀 해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냥 일단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유림 배우는 일본어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수어 연기다 보니까 혼자서 되게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감독이랑 한국에서 촬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의외로 스태프들이랑 바로바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지 않고 답답하지 않아요?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일본에 있을 때는
스태프들이 막 작감하는 것까지 들리니까 되게 신경이 분산되는데 한국에서 영화를 찍을 때 한국 스태프들이랑 하면 본인이 원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막 그냥 막 돌아가는 소리들이 안 들리니까 의외로 더 연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역에 올 곳이 집중하기에는 유림 배우가 가장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혼자 일본어를 좀 못하는 것 때문에 외롭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당연히. 저는 외로울 틈이 없었고요. 항상 옆에서 통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거를 또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캐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아 유림 혼자 방에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를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본어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는데 그 촬영 당시에는 사실 대현 배우보다 희태 배우님이 조금 더 일본어를 잘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제 기준이니까 죄송합니다.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진대현 배우가 5개월 정도 일본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일본어 실력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초월 당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희태 배우님은 어떻게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대학 때 일본어를 전공하고 또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 촬영 이후로 일본어를 전혀 안 쓰고 있어서 아마 대현이 형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아무튼 일본어 공부를 미리 하신 덕분에 이 역할을 잡을 수 있으셨고 그 다음에 하마구치 감독님도 만나실 수 있었고 드라이브 마이카도 만날 수 있어서 일본어 공부한 거 굉장히 잘했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수화 연기 질문 되게 많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유림 배우님이랑 진대현 배우님은 한국에서부터 수화를 굉장히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는 그 일본에서 50 정도 되신 분이 그 이제 수화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25년 한국에 사시고 25년을 일본에 사셨던 분이 있었고 그분을 또 통역해 주시는 수화 통역자가 있었고 제가 한국어를 통역하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고 또 유림 배우님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수어를 체크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고 저도 뒤에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는데 약간 이 영화를 보신 실제로 수어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수어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림 배우님은 표정을 막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감독님의 연출 의도였고 감독님이 그런 식으로 수어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일본도 그렇고 아 일반적인 수어랑 다르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마 표정이나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실제 하는 수어는 정확한 수어가 맞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정확한 수어가 맞는지 수어 연기할 때 대현 씨도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아는데 어떠셨어요? 막 외우려고 외울 때 거의 매일매일 막 거의 막 자동적으로 막 하는 거 하면서 아 저희 그거는 기억나요. 알겠지만 감독님이 두 배로 빠르게 해주세요. 두 배로 느리게 해주세요. 막 지속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수어를 엄청 연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연기 스타일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건가요?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 네,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연습을 하고 천천히 하는 연습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혹은 뭐 감정이 격하거나 혹은 그 반대일 때 우리가 말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계속 감정을 배제한 채로 속도를 내면서 그 속도를 줄이면서 하는 연습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자, 이제 한국어를 하시고 일본어를 하시잖아요. 똑같이 한국어를 하는 것과 수어도 또 하나의 언어인데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요. 한국어를 하면서 일본어를 하다 보니 일본의 문화 조금 더 잘 이해하겠다. 언어를 하나 더 한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뭐 문화나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수어라는 또 다른 언어를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는데 그 정도로 하면서 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나의 세계관이 좀 넓어졌다던가 아니면 뭔가 있었나요? 일단 수어를 저는 뭐 프랑스어나 이탈리아나 그냥 정말 단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었고 수어를 할 때 상대방에게 정말 집중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촬영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도
또 그런 제 모습을 보는 스태프분들도 저한테 집중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언어가 제가 뭐 일본어라든지 다른 언어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 어떤지, 지금 어떤 기분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스처는 어떤지, 목소리는 어떤지, 그런 것들에 되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평상시에 그렇게 내가 집중을 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어떤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의 힘이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네. 자, 신대현 배우님이랑 안희태 배우님한테 여쭤볼 텐데, 이번에 그래도 일본에서 꽤 유명한 미시즈마이 데토시와 오카다 마사키라는 배우랑 히로시마에서 그것도 3주 내내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이제 히로시마에만 있었는데, 어땠나요? 그 일본 배우분들. 물론 두 분 다 되게 인성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했는데, 뭐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 밥을 먹거나 뭐 술을 먹거나 이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인상들 좀 알려줘 보세요. 니시지마 배우님과 오카다. 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본 일본 드라마가 니시지마상의 드라마였었는데, 그때 그 모습에 반해서 그 일본의 친한 아주머니들한테 이분은 누구시냐, 어떤 배우시냐 물어보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주인공이 니시지마 상이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진짜로 그 본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었고, 오카다 배우님은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보는 드라마 영화가 너무 많아서 본 적이 있어서 가서 진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두 분 다 너무 친절하시고 자상하셔가지고 전 솔직히 지금도 그 두 분한테 연락을 하는데 제가 좀 질척대는 편이어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든 그게 붙잡고 싶은 그 마음에 일본에 가서 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싶은 마음에 지금도 가끔 연락을 드리는데 태가 되지 않을까봐 싶어서 그냥 뭐 생일이나 새해나 이럴 때만 가끔씩 연락을 드리는데,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장을 진짜 꼬박꼬박 너무 바로 해주세요. 정말 그것도 좀 성의 있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진짜 두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짜 너무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저희 보니까 한 번 할 때 리딩, 저도 사실은 되게 많이 현장에 경험을 해봤는데 한번 감독님처럼 리딩을 그렇게 이상하게 많이 하시는 분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똑같이 다들 막 계속 했잖아요. 슛 들어가기 전까지 막 리딩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신인 배우라고 쳐도 미시지마 배우님 같은 경우는 나름 되게 베테랑인데도 진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10번 정도 시키세요. 이게 억양이나 억세라고. 처음에 일단 감정 없이 슛 들어가기 전에 계속 하는 것들이, 저는 제가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연기를 할 때 과연 어떤 느낌으로 발현이 될까. 우리 그냥 테스트하고 이럴 때도 감정 없이 하라고 막 그러고, 이제 감정 넣어서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감독님이.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촬영했어요. 그쵸? 우리가 저희가 2주 격리를 끝나고, 대현 씨가 제일 먼저 촬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히로시마를 먼저 이동했고, 두 분은, 저희는 그 2주 동안 격리할 때 당시에는 일본은 그 대중교통이랑 대중음식점만 이용을 못했고, 그냥 그 스탭들 차로는 이동할 수 있어서 저랑 대현 씨는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그 도쿄에서 히로시마까지 거의 한 휴게소를 5개 정도 들으면서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먼저 촬영을 했는데 좀 어리둥절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그 카메라 앞에서도 감정 없이 연기하라고 테스트할 때 그러셔가지고 약간 처음 연기 들어가서 오케이 날 때 되게 좀 경험이, 배우 입장에서는 어떨까? 저는 되게 옆에 보면서 궁금했는데 어떠셨어요? 그거를 같이. 아, 그냥 뭐 리딩 했던 거 뭐 그런 거 다 잊었습니다. 저는 첫 촬영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진짜 사실 기억도 안 나고 지금 사실 그 모든 연기를 끝내고 여기 있다는 건 사실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처음에 갔을 때도 폐만 대지 말자, 제발 폐만 끼치지 말고 오자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냥 너무 긴장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 아, 촬영을 마치고 내가 무사히 숙소에 복귀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혜태 배우님은 어떻게 연기를 하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 계속 저한테 물어봤더니 대표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라고 대원분은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연기를 해오면서
어떤 혁신이 중간에 있기도 했나요? 아니면 계속 뭔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들 연기를 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그 제가 대사가 길게 있는 장면이 딱 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위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날 막상 촬영 날이 됐을 때 그 감독님께서 되게 배우들 배려를 엄청 많이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슛 들어가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온몸에 긴장도 안 풀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준비했던 게 완전히 다 원점이 되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달달 떨면서 그냥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장면을 보시면은 제가 정면이 안 나오고 측면샷만 이 영화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이유가 초반에 정면 찍을 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해버려가지고 아마 그게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님이 이제 제가 고군분투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아 히트 씨는 평소에 리딩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아 내가 목소리가 좋았구나. 그럼 목소리 좋게라도 해야겠다. 딴 거 못하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소리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그 죽어라고 해도 안 풀리던 그 긴장이 풀리면서 리딩할 때 그 감격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 그 하마구치 감독님을 내가 너무 안 믿었나? 그 감정과 뉘앙스를 다 빼고 그냥 오로지 그 텍스트에만 집중해서 그 상대방의 뱃속에 있는 종을 울리라고 하는 그거에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느라고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너무 욕심을 부렸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면만 나온 게 너무 아쉽지만 제가 그때 긴장한 탓이니까 예, 아쉽습니다. 정말 방금 비슷하게 혹시 편집되어 잘려나간 신들 중 세 배우분들의 괜찮은 연기가 담겨 있어서 아쉬운 신이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데 뭐가 잘려나 우리 윤아는 거의 다 쓰지 않았나? 윤아 배우님은 잘려나가신 거의 없죠? 찍은 것 중에 별로 없죠? 거의 다 썼죠? 그러니까 뭐가 잘려나가 기억나는 거 이거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 편집을 아주 많이 당했죠. 그래도 이만큼 나오게 너무 감사하고 편집을 뭐 제가 뭐 못해서 편집을 당했던 뭐 편집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중요한 이 영화에 필요한 장면들은 꼭 쓰셨던 것 같고 사실 지금 나오는 모습도 저는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모습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도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뭐. 아,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후회하면서 막 속상해하는 장면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사실 네, 이 영화에 이만큼 제가 참가할 수 있다는 거 사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편집은 제가 네 제가 생각보다 많이 출연했었는데 근데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네, 많은 부분이 없었는데 그건 감독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했는지라고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실례인 것 같고 다행히 좋았던 연기는 없었습니다. 네. 저한테 말하기로는 엄청 아쉽다고 자기 다 잘렸다고. 아니 그 뭐지? 아 여기 질문도 있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 야마모토 프로듀서한테 들었을 때는 예산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약 8억 5천 정도 됐었거든요. 이 영화 이렇게 40회차가 사실은 저도 한 10억짜리 5억짜리 영화를 찍어봤지만 막 20회차 찍는 게 되게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아마 조금 오버가 됐더라도 10억이 안 넘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는 현장에 계속 두 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대를 되게 잘 활용해서 찍는 근데 스태프들은 되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촬영팀들도 다 합쳐가지고 5명 정도밖에 안 돼서 둘, 셋 이렇게 붙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는 최근에 메이킹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2월 18일 날 DVD 발매되는데 그 메이킹이 100분이 좀 넘는데 거기에 수록이 된대요. 그거 거기 보시면 또 다들 이분들 헤어질 때 울음바다가 됐던 것들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저희도 뭐 DVD 블루레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아마 메이킹 보시면 그 정선희쌤이 궁금하셨던 촬영씬? 뒤에 뭐 트럼프에서 찍었다 그러는데 뭐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도 다 메이킹에 수록돼 있어서 아, 이 드라이브 마이카의 그 자동차 씬? 는 어떻게 찍었는지 이런 것들 다 담겨 있어서 그거 보시면 조금 힌트가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간 벌써 다시 45분이라서 계속 한두 분도씩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 저희가
그리고 또 이 다국어 연기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배우들 마찬가지 시나리오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도 있었죠. 그 다음에 체육의 다니 아저씨도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현장에 대만 배우가 있었고, 일본 배우가 있었고, 필리핀 배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배우들 있었고, 수어하는 이제 유림 배우 있었고, 그래서 다니 아저씨를 그 원 소설을 이렇게 두껍게 이제 연출부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중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걸 갖고 다니면서 대본을 보고 리딩을 한 게 아니라 대본에 있는 대사를 하시면서 가끔씩 감독님이 그 바니 아저씨를 피시죠. 그럼 이렇게 두꺼운 거를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 똑같아요. 그 영화 보신 것처럼 상대 배우가 하는 뭐 타갈로그어를 들으면서 자기 그걸 눈으로 따라가면서 물론 이렇게 표시를 해주긴 하지만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은 또 수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 현장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있는 현장 자체가 영화랑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오가는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차례대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언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건지 아니 본인 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 다국어 연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건데 배우님들이 느끼는 그 다국어 연기의 의미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약간 마무리처럼 얘기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 인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편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못, 네, 실례가 못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편집된 부분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카우쿠가 하는 대사 중에 왜 하필 다국어 연극을 바니 아저씨로 여기 히로시마에서 올리냐고 제가 인터뷰를 카우쿠 씨한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연기하면서 가장 싫었던 부분이 상대방 대사를 다 듣지 않고 자기 대사를 한다. 그래서 난 싫었고 이 다국어로 연기를 시키는 이유가 상대방 대사를 모르면 진짜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평소에 몇 배 이상의 그 집중력이 나온다라는 그 대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원래 이 영화에.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너무 동감하는 것 같고 제가 진짜 일본어를 알긴 알지만 한국어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니시지마상이나 상대 배우들하고 일본어 연결을 할 때 진짜 집중을 해서 해야지 제가 다음 제 대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님도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마라 어떤 분석도 해오지 마라 단지 그 텍스트만 가지고 와서 상황에서 슛 들어갔을 때 상대 배우가 그 상황에 집중해서 느끼는 것을 표현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국어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네,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저도 평소보다 더 집중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연기할 때보다 제가 모르는 일본어로 상대방이 대사를 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집중해서 네,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렇게 네. 나왔던 것 같고 어쨌든 네, 저는 여기서 끝인 것 같으니까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요. 항상 올 때마다 긴장하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뭐 개인기를 시키면 개인기도 해야 되나 싶어서 막 네, 밤새 준비를 해보고 했었는데 개인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언젠가지 예, 뭐 대원배우 개인기 있어요.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를 다 웃겼던 거의 드라이브 마이카의 전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거를 타갈로그어랑 중국어랑 영어까지 해서 가끔씩 저희가 팀원할 때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1인 막 5역을 하면서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막 대만어도 하고 뭐 필리핀어도 하고 막 일본어도 막 흉내내면서 하는 것들 때문에 현장에 항상 비타민처럼 저희를 웃고 울게 만들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분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네,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드라이브 마이카를 이렇게 네, 관심 있어 주시고 궁금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돌아가시는 게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기회 되면 다음 주 GV라든지 저희 영화 네, 내일도 GV가 있습니다. 우리 얘기 듣고 저희 영화가 어떻게 달라 보이게 되실지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네. 감사합니다. 유림 씨는 질문에 말단아 육성으로도 연기해 보셨잖아요 한국에서 이번에 수어 연기 목소리를 안 한 건데 혹시 다른 게 있었는지 지금 다국어 연기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저는
저는 말을 하는 것과 말을 하지 않은 중에서 말을 하지 않음을 평상시에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 듣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수어 연기를 하면서 편안함을 오히려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 생활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유나인지 유림인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헷갈렸었거든요. 유림의 소냐인지 유나의 소냐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근데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유림은 유나를 연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국어로 만나서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라고는 질문이 어쩌면 다르다라고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 이제 촬영장에 일본에 갔을 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언어만 다양하지 뭐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 라는 건 전혀 느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또 어떠지?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하실 시간 다시 드릴게요. 비테베. 다국어 연기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다국어로 주고받는 연기 장면은 없었어서 오히려 저는 현장에서 그 다 같이 리딩하는 장면이나 그럴 때 이제 그 카오쿠상이 일본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도 모르게 전 일본어를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됐고요. 연기할 때 다국어로 이렇게 맞부딪히진 못했지만 그 외 자리에서는 굉장히 그냥 단순히 한 세 명이서 같이 산책을 간다고 하면은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거 되게 일상적인 그런 순간 하나하나가 다 모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영어가 통하는데 이 둘은 한국어가 통하고 이 둘은 또 뭐 다른 언어가 통하고 아니면은 누가 중간에서 꼭 이렇게 중계를 해줘야 된다든지 그래서 뭐 세 명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명만 되면은 아주 그냥 머리가 그래서 뇌정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히로시마에서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뇌를 엄청 많이 쓴 것 같아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필리핀 배우님이랑 우리 그 대만 배우님은 둘 다 영어를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어 한국어 1어 맞죠? 영어 한국어 1어로 그리고 두 배우가 외로우니까 전부 다 매니저 없이 다 배우분들만 오셨거든요. 코로나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라서 그러니까 두 배우분들을 저희도 좀 챙겨야 되는 입장이었어가지고 계속 이제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휴차 촬영이 없는 날은 또 근처 여행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분들 같이 가셔야 되는 거니까 항상 영어랑 일어랑 한국어는 이제 같이 있는 선에서 저희가 계속 촬영 외에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은 처음에 저는 왜 다국어 연극을 이 작품에서 택했을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국어로 놀았던 그때 기억과 함께 버무려지면서 그 의미가 되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표면상의 의미가 통하는 거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표면상의 의미가 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통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게 언어가 달라도 아니면 언어가 완전 다른 형식이어도 뭐 강아지의 끙끙거리는 소리라든지 같이 나눠 피는 담배라든지 그런 거에서 오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메시지와 굉장히 이렇게 직결되지 않았나 그 형식 자체가 그리고 우리도 그 히로시마에서 그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유림 배우와 소냐 배우가 그런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듯이 뭔가 통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좋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배우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현장부터 이제 우리 오디션부터 다 포함해가지고 감독님이 좀 빅피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현장에서도 당연히 다 다국어로 저희가 막 농담하고 놀고 또 국회 들어가면 또 다국어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녹아났던 것 같고 저희 이제 리딩할 때 계속 아까 대현 배우님도 종 얘기 많이 하셨는데 감독님이 리딩할 때 그 로봇처럼 감정을 넣지 말라고 하지만 상대편의 배 안에 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종에 집중을 해서 그 종을 울린다는 심정으로 읽으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같이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저 종을 내 말로 울리게 읽으라고 계속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연기 지도를 받은 배우들은 이 다음에 어떤 연기를 할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화를 찍을 때 하마구치 감독님의 연기도를 받은 세 분을 어떤 식으로든 써서 그 연기 수업의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무튼 되게 재밌는 현장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수입까지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 저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관객이 들든 안 들든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아사코가 깐느 본선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깐느는 하마구치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주목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비즈니스로 생각하면 손해를 보진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이 영화 살 거다. 한국에서 배우 탈 거다. 그리고 앞으로 하마구치 감독 전속 수입 배우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작품은 내가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엄포를 놔서 그때 이제 혼자 저는 또 배급을 못하니까 여기 계시는 트리플 픽처스 우리 대표님한테 얼른 시나리오를 보내서 대표님 이거 살 건데 같이 하실 거죠? 그랬더니 너무 시나리오를 재밌게 보셔가지고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마음처럼 하게 돼서 그 작년을 2021년 코로나에 있는 2021년을 지나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후배가 혹시 언니 영화사 조화가 201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이 딱 10년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다시 이제 11년이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언니한테 혹시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님이 귀인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트리플 픽처스 창립 제일 첫 작품이 제가 만든 나비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튼 10년 동안 여러 가지로 겪으면서 버텼더니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영화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되게 버티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렵거나 힘들면 이거를 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버티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일들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2022년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누구한테 귀인이 돼도 좋고 아니면 귀인을 만나셔도 좋고 그래서 뭔가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우리 대현 배우님은 마지막 인사를 해보았는데 마지막 인사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객들한테 앞으로 계속 저희 GV가 아마 매주 있는 걸로 알아서 사실은 오늘 좀 감독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얘기 듣다 보면은 시간 안에 뭐 하다 중간에 끝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 GV가 오늘이 몇 번째인 거죠? 배우분들은? 두 번째. 아, 두 번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GV를 맞이하는 엄청 떨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두 번째 GV를 마치고 뭐 세 번째 또 저기 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한테 인사 겸 멘트를 해주세요. 네, 제가 아내는 서울말을 하면서 뭐 멋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네, 저는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진짜 정말 신기한 지금도 너무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라 사실 네, 긴장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사실 이 사진을 이 광경을 제가 사진으로 담아가고 싶은데 끝나고 사진 한번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해 주시면 네, 제가 셀카를 찍어서 이렇게 다 같이 네, 제가 꼭 가슴에 담아두고 살겠습니다. 제가 14년 연극하면서 네, 여기 온 것처럼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네, 꼭 살아가면서 네, 꼭 버텨내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영화를 제가 출연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화인데요. 이 드라이브 마이카가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저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게 영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 혹은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너무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를 서로가 집중해서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저는 이 영화가 지금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두고두고 앞으로도 간직할 수 있는 영화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감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객 여러분들의 힘든 일이라든지 즐거운 일이라든지 드라이브 마이크하고 함께였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또 감히 큰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이 영화가 되게 그 맨 처음에 대표님께서 시작하실 때 운명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디션 연락 온 것부터 시작해서 뭐 출국 못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한 것도 있었고 뭐 도쿄에서 2주간 자가격리 기간 뭐 그 숙소에서의 그 시간들 히로시마 이동해서 촬영하고 돌아와서 또 자가격리하고 그랬던 그 것들이 다 되게 사실 엄청 긴 기간이었거든요. 오디션 보고 나서 촬영 마칠 때까지. 근데 그게 진짜 하룻밤에 꾼 꿈처럼 기억 속에 엄청 막 흐릿하면서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이렇게 개봉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GB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아직도 꿈 같고 이 순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새롭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GB를 참석해 주시고 이런 것도 정말 저한테는 너무 신선하고 귀한 경험이고요. 아직 그 촬영장에서의 일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더 있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오해했던 것처럼 오픈 채팅방에 대표님이 배우분들보다 너무 말이 많아요. 이런 걸리신 분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아무튼 저분이 누구지? 약간 이런 분이 있을까봐 좀 말을 많이 했는데 다음 GV 때부터는 말을 한 10분의 1로 줄이고 배우분님들 말을 많이 듣도록 제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모일 때마다 주말에 뭐 만, 이만, 삼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저희도 좀 굉장히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GV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오늘은 뭐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까 그랬는데 내일은 조금 더 배우님들 얘기 많이 들으면서 감독님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6시가 넘은 거죠. 넘어서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 코로나라서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면 말단아 배우분들, 관객분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사인도 하고 이러는 시간 갖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약간 좀 이제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더 다음 기회를 미루기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아 혹시 뭐 오픈 채팅방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